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뭐가 문제인가요? 냄새가 포실포실 올라오죠. 지금 제 옆에도 냄새 풀풀 올라와요.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하수구, 그다음에 변기, 세탁 뭐 요런 거 냄새 오늘 싹 정리해드릴 거예요. 하비비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와보시면 냄새가 올라와요. 이거 뭐 어떡합니까? 눈으로 보이지도 않으니까 답답한데 보이는 곳에 요거 딱 덜어내고 안쪽에서 냄새가 풀풀풀풀풀 올라옵니다. 이거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으시죠? 자, 요거 있습니다. 요거 트랩. 하수구 트랩. 요거 안, 요거만 안쪽에 딱 넣어주시면 고객님. 야, 봐봐요. 냄새가 어떻게 돼요? 사라집니다. 그렇죠. 자, 근데 안쪽에서 냄새가 막아주는데요. 안쪽은 아직까지 냄새가 올라오고 있어요. 하지만 트랩을 딱 얹어주시면, 봐봐요. 냄새가 차단. 다시 한번 이렇게 딱 차단을 해드리니까, 이렇게 하시고 나서요. 냄새 걱정하지 마세요. 물만 딱 내려주시면 되는데, 야, 냄새가 차단되는데 어떻게 물은 내려가니? 봐봐요. 냄새는 막아주고, 물은 내려가고, 물만 내려주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뭐가 좋아요? 냄새 나오려고 이게 뭐 내려가는 건 다 내려가니까 너무 쓰시기가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갑니까? 이제 화장실로 갑니다. 변기로 왔는데, 어우야. 변기에 이거 봐봐요. 이거 와보세요. 와야 돼. 지금 보시면 이게 누구 실수는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청소할 때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온갖 뭐 세제에다가 솔 갖다 놓고 아무리 막 부벼싸도 이게 또 뿌리는 거예요. 그쵸? 계속 그냥 가니까. 그리고 보시면 여기 U자에 가진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묻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다가 고객님 청개구리 한 마리 모셔가세요. 아셨죠? 그래가지고 이거 딱 안쪽에 넣습니다. 넣으면은 얘가 알아서 딱 준비를 합니다. 준비되는 동안 보셔야 될 게 살균, 세척, 탈취를 어떻게 동시에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동시에. 그래서 고객님 지금 저 깜짝 놀랐어요. 제품 한 개당 최대 2,000회. 200회가 아닙니다. 2,000회. 그래서 본구성 12개 4인 가족 약 2년치 사용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님 안쪽에다 넣어주신 다음에 어떻게? 물만 내려주세요. 물만 내려주시면 이게 세상 완전 신세계인 거예요. 봐보세요 고객님. 아까 저기 있던 거, 그 노리끼리 한 거, 막 냄새 날 것 같은 거, 뭔가 묻어있는 것 같은 거, 이런 것들 고객님 싹 정리가 되는데, 와, 그냥 보는 것만으로 시원하다. 그죠? 그러면서 세정되죠. 탈취에, 살균에, 오염 걱정을 쫙 낮춰보실 수가 있는데. 자, 그럼 내가 레버를 다시 놨어. 그럼 알아서 고객님, 이 개구리가, 이게 아니라 똑똑해요. 안쪽에 살균수가 또 막 이렇게 나오니까 고객님들은 신경 쓰실 게 없어요. 아셨죠? 물만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요, 또 냄새나는 데가 있어요. 야, 이게 설거지라는 게 우리가 요리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쵸? 아침, 여중, 저녁 세 끼입니다. 일주일에 막 21끼. 여기 막 쌓이죠? 그러면 여기 막 미끌미끌하고 그냥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있습니다. 보세요. 싱크대 클리너.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고분자 화물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얘가 물만 내려가면 그냥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다 딱 이렇게 넣으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물이 착 지나갈 때 여기서 고객님 이제 설거지 해주시는 거예요. 설거지를 착 해주시면 요 앞쪽에서 물이 잘 지나가면서 보이시죠? 뭐 쉽게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기대가 설거지 할 때마다 싱크대에서 물만 틀 때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객님 한번 비교를 해봐야죠.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해야 됩니다. 보세요, 이거요. 물만 내려주시면 됩니다. 물만 내려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니까 우리 고객님들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냄새 걱정 바비비한테 맡겨주시면 되고요. 자, 빨래 많이 합니다. 일주일에도 몇 번씩 세탁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세탁조 아무리 봐도 깔끔해. 어? 그리고 내가 필터 청소도 여기다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거 정리한다 하더라도 야, 그래도 냄새가 나? 이거는 도대체 뭔 거야? 그렇죠? 고객님 이걸 보셔야 돼요. 안쪽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봐봐요. 이거를 내가 뭐 목욕탕 가가지고 물로 다 떼서 뭐 닦는다 그래도 이거 닦입니까? 이거 닦을 수도 없어요. 이거 탁 뜯어야 되는데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이걸 그래서 누구한테 맡기냐? 하비비의 세탁조 클리너한테 맡겨주시면 됩니다. 해서 고객님 자 보세요. 세탁조 클리너 어디 있어요? 여기. 아 요거. 자 요거 고객님 요거 보세요. 요겁니다. 안쪽에 딱 넣으시고 나서 세탁조 클리너를요 싹 부어주시면 돼요. 야, 이렇게 싹 부어주시면 되는데, 고객님 한번 보세요. 야, 거품이 나오면서, 내 세탁기 한번 돌려주시면 돼요. 뭐, 어떤 모드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한번 쫙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와, 이 안쪽에서 나오는 거, 야, 내가 이거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보세요. 아, 이겁니다. 물만 부어주시면, 야, 봐봐요. 뽀도독. 그러니까 세탁조 자체가 이런 상태여야 세탁을 할 때마다 깔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객님 중요한 건 뭐다? 내가 만약에 이걸 안 하고 나서 봐봐요. 야 이거 봐봐. 여기에다 또 뭐를 해요 우리가?
또 빨래를 합니다. 잠잘 때 입는 잠옷이면 몸에 닿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냄새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죠? 자 고객님 이제는 세탁조, 하수구, 변기 이거 그냥 냄새 싹 정리해드릴 테니까 하비비와 꼭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